청주와 수도권 일대를 돌며 무인 점포를 상습적으로 털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달 새 90번 가까이 절도 행각을 이어왔는데요. 식음료는 물론 잠금 장치가 없는 현금 보관함이나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지갑 속 돈까지 자기 물건처럼 가져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한 24시간 무인 편의점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다 손님들이 실수로 놓고 간 지갑을 슬그머니 집더니 현금을 꺼내갑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이스크림을 가져와 무인 결제기 앞에서 카드를 넣고 계산하는 신용만 합니다. 그 사이 결제기 위에 올려둔 현금 보관함까지 통째로 가방에 담습니다. 보통 손님들이랑 다르게 들어오자마자 동전통을 만지작거렸고 카드 보관함 같은 데를 기웃기웃거리면서 다니더라고요. 이 남성은 전날에도 7km 떨어진 다른 무인 편의점에서 식품을 훔쳤습니다. 2주 사이에 똑같은 옷을 입고 3번이나 와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역시 계산하는 흉내만 냈습니다. 범인은 물건에 바코드를 찍었다 하더라도 결제 수단을 선택하기 전이라면 카드를 아무리 넣어도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계산한 척만 했습니다. PC방도 털렸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새벽 시간에 금고에 있던 현금 37만 원을 훔쳐갔습니다. 내부엔 CCTV가 32대가 있었지만 카메라를 응시하며 보란 듯이 가져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성은 지난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약 두 달 동안 청주와 서울, 경기도 일대 31곳을 돌며 89차례나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대부분 무인 점포들이 당했는데 많게는 6, 7번까지 피해를 본 것도 있습니다. 경고장치가 울리면 나가는 문이 잠겨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은 검토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희는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그거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보여져요. 용의자는 강릉의 한 모텔에서 꼬리가 잡혔는데 훔친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습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무인 점포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